둘이 무슨 사이니? 헬로. 여러분 저 미국 가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피카똥씨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미국을 갑니다. 이제 인도 갔다 와서 저희가 어디 여행을 갈까 하다가 힐링 해야 되잖아. 이제 미국 LA로 여행지를 정했습니다. 저 진짜 인도 갔다 오고 좀 상태가 별로 안 좋았었어요. 그래서 이번 미국 여행은 요양 관광 여행. 근데 그래서 오늘 이렇게 공항에 나왔는데 또 여기 또 우리 또 아 저희가 또 미국을 간다고 마음을 먹으니까 글쎄 그 이제 에어프레미아라는 항공사에서 이 항공권을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이 에어프레미아가 이제 이번에 생긴 신생 항공사죠. 그렇죠, 그렇죠. 저비용 항공사랑 대형 항공사의 중간, 그 대형 항공사의 서비스와 환경은 제공받지만 가격은 저비용 항공사의 가격을 내는 거지. 네, 가격이 생각보다 저렴해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이 항공기가 그 드림라이너라고 해가지고 좀 좋은 공부 많이 하셨네요. 좋은 기체야. 드림라이너? 드림라이너라고 아주 비싸고 좋은 기체를 이렇게 들이신 거야. 그래서 기장님들께서도 30년 이상 된 그 베테랑 분들이 또 타, 하신다고 해갖고 또 안심하고 제가 또 탈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왜? 기장님 언제, 중요해 난. 언제 그런 걸 다 조사했대? 조사한 거 아니야. 야 이 정도는 해야지. 그런 거 협찬 받았으면 공부는 좀 해야죠. 어... 아저씨 웬일? 아무튼 그리고 요 초코 케이크 그렇게 맛있대. 아 진짜? 초코 케이크 맛집이라 그랬어. 이번 여행은 저희는 이제 미국 하숙생 으로서 삽니다. 저희 약간 치앙마이에서 보여드렸던 약간 좀 한 달 살기 모먼트? 탁쳐 내가 말하는데 현지살이 모먼트도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 이번 미국 여행 기대해 주시고 재밌게 함께 여행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인스타그램에 이제 LA 간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스토리 올리려고 그러는데 포샵 중이에요. 콧구멍도 줄일 수 있어? 아 콧구멍 그걸 줄일 수 있지. 아 그래? 아 오 좀 오케이. 야, 너무 하면 안 돼, 과하면. 그래. 어, 야, 나는 할 게 없는데? 턱 주거리만 좀 짧게 해야 되겠다. 그래, 좀 더 어려 보이거든. 와, 에어프레. 미안. 안녕하십니까? 네, 중간 쪽 좌석이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넓다. 진짜. 야, 너 저강사 여기 거의 이렇게 닿았잖아, 여기까지. 역시 세팅이야. 충전도 되고. 우와! 완전 최근 영화 다 있다. 아, 저 와이파이도 돼. 돈 내면. 지도. 기분이 좋다. 이게 다 새 거니까. 팀 받네? 어, 같이 떠나는 거야. 요요. 야 돼지김치찜을 비행기에서 먹다니. 메뉴 매우 신박. 신삼편이 지금? 오. 아. 오. 흰 쌀밥 위에 올려서. 진짜. 진짜 찐. 오. 좀 맛. 진짜. 응. 상상하는 맛보다 좀 더 위야. 약간 갈비찜 같다. 근데 이렇게 큰 거 좋아. 오! 냄새. 한 번에. 치즈가 맛있지? 치즈 맛있다. 초코케이크 어디 간 거야? 그거 이따 주는 거 아닌가? 저번 주잖아.
몇 시간 남았어? 얼마 안 남았어. 그래? 3시간? 아 그래? 우와 미국이야. 영어만 온 것 같다. 아직까진 슬슬 떨러 오주. 네? 이미그레이션 해야 되니까. 아, 할 수 있어. 나 또 뭔지 끌려갈 것 같지 왜? 근데 그거 다 옛날 얘기래. 그래? 막 영어 못하면 추방시키고 막 아직까지는 영어 말 같다. 뭐야? 너 뭐 물어봤어? 나 돈 얼마냐 있니? 아, 돈 없어 보여. 아, 그럼 처음에 너네 둘이 같이 여행하냐? 어. 그랬고 맞다니까. 아, 그래. 오케이. 되게 쿨하시던데? 너 뭐 물어봤어 너한테? 나? 무슨 사이니? 아, 맞아. 뭐 하이스쿨 프렌즈 뭐 씹으러 왔는데. 하이스쿨 프렌즈 알았어. 그 디즈니 얘기도 하던데. 어디가 아니, 디즈니랜드. 너무 떨렸지 않니? 어, 내 거 뒤집어졌어. 어머, 뭐야, 내 거 따라 산 거? 혹시나 얘가 하도 지랄을 하길래 저도 샀어요. 헐리우드. 오 마이 갓. 헐리우드야. 우리 LA 교민, 원지의 하루께서 가는 법을 알려줬어. 아. 나와서 우버들이 모여있는 지역으로 가는 셔틀버스를 타야 된다. Hello. 기다리 한 분이세요. 뭐야, 여기야? 어? 뭔가 여기인 것 같은데. 여기서 막 온주 나왔네? 아닌가? Hello! Espe! Isabel! Isabel이야? Isabel! 뭐 띵동도 없어? 문자 보내봐. 전화 이제 될 것 같아. Isabel, right? Oh, yeah, out. The front of the door. 아, yeah, yeah. Oh, hello. Oh, hello. Nice to meet you. 와, 여기구나. 아, 여기네. 여기서 막 뭐 했었지? 이것저것. 킥보드 막. Oh, good. Oh. Oh, thank you so much. 킥보드 있다. 어머, 이게 우리 집이야? 어. 우와, 너무 좋다. 오케이, thank you. Thank you so much. 우와, 이 안에도 있는데? 침대가? 우와. 너무 우와, 좋은데? 되게 좋다. 화장실도 안에 있고. 너무 넓은데? 우와. 화장실 또 있어? 아, 이거 주차장인가? 응. 이야, 너무 좋다. 냉장고가 세 개야. 우와. 이거 되긴 하는 거야? 그러니까 갖다 놓지 않았겠어? 이제 그거야. 우리 집이야. 숙소가 아니고. 짐을 싹 풀어야지. 테이블에 있는 거 다 빼가지고 내 방처럼 만들어야지. 나는 여기 안주게 쓰고 싶어. 아, 밖에도 좋아. 야, 거기 싹싹 쏙쏙 두 개 딱 들어가지 않을까? 너 이거 잘 안 써봐서 잘 모르는구나. 이거 그냥 이렇게 넣어놓으면 돼. 이거 캐리어 좋긴 좋더라고요. 이렇게 윗뚜껑만 열리는 건데 이런 브랜드가. 야, 이미 다 내가 했어. 뭘 뜻이 그래요. 이건 뭐야? 이건 왜 봤어? 살펴겠다고 아주 넣어놔. 약간 그거로 해야지. 뭐? 이렇게 꾸미고. 뭘 꾸며? 그냥 여기서 쏙쏙 빼갖고 쓰면 되지. 코너 속 코너 프로디의 러브하우스. 야, 안 되니까 별걸 다 안 해? 뭘 안 돼? 야, 빨리 쉬어. 나 아니? 불량 욕심 생겼으니까. 뭐야, 미키는? 아, 여러분 또 제가 또 허브즈 마라 소스를 또 마라 떡볶이 해 먹어야 되니까 마라 소스랑 국떡 가루스. 여러분, 이 국떡에서 우리 협찬 줘야 돼. 그 무슨 또 이제 맨날 햄버거 먹고 막 피자 먹고 하면 매운 거 땡기잖아.
불닭 소스. 소스 다. 그리고 이제 얼음 틀을 갖고 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원준아가 커피 기계가 있어서 그걸 빌려준대요. 그 대신 얼음통은 가져와라. 선글라스야? 미국이잖아. 야, 미국 자연산 얼마나 강한데 선글라스 한번 이렇게 탁 써주고. 주접. 그래서? 약간. 야, 이거 톰포드 거야. 톰포드. 그냥 다 없. 없어. 별거 없네. 다 살 거거든. 아. 난 미국에서 살려고 옷도 몇 개 안 갖고 왔어. 야, 옛날 같으면 옷 꽉꽉 채워서 왔잖아. 난 미국에서 옷 다 살 거거든. 오늘은 OOTD? 안 물어봤어요. 네, 너무 싸요. 미국스럽잖아. 유스이네. 미국스러운 이렇게 그 빈티지한 이렇게 맨투맨 하나 샀고요. 그리고 바지 미국스럽잖아. 이렇게 원래 있던 거지. 스트라이프 들어가. 어디 거야? 귀엽게. 아, 뉴에라야? 아, 뭐야? 뭐라 써있죠? 뉴에버? 신발은 일단 이거 다나 신고 왔어요. 나중에 이거 살 거거든. 나이키 가야지. 아디다스 가야지. 너 한번 아주 기똥차게 해봐. 이게 얼마나 기똥차게 하나 보자. 일단 이거는 제가 요즘 먹는 약이고요. 무슨 약이에요? 그냥 피로 회복? 이건 이제 주방에 갖다 놔야 되는데. 많이도 갖고 왔네? 여러분, 쟤 다 약 먹고 살 빼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은 개뿔. 아, 다이어트는 이거지. 여러분, 제가 그때 효소, 인도에서 효소 얘기를 하다가 스키가 딴 말 해가지고 뭔가 편집된 느낌이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작정하려고 갖고 왔어. 제가 먹는 효소는 이겁니다. 덴프스의 휘게 엔자임 골드고요. 어떤 인플루언서가 공동구매할 때 샀는데 밥 먹고 먹는 건데 다음날 아주 잔변 없이 깨끗하게 해주는 건데 이렇게 이거 딱 이번 여기서 먹으면 조금 부족하긴 한데 다 먹으면 될 것 같고. 미친놈. 미국은 또 칼로리가 높으니까 좀 이제 아까 효소도 그렇고. 운동 생전 너 그거 처음 잡아봤잖아. 아니? 집에 한 몇 년을 있었는데. 이거 이제 열심히 하고 이제 버리고 갈 거고 운동 얘기였어. 한번 버리고 간다니. 또 나왔네. 우리 이제 매일 러닝을 할 겁니다. 진짜 이거는 평화가 아니야. 소싸게 소싸. 러닝을 하려고 제가 늘 신는 운동화 갖고 왔고 이거 땀나면 눈 아프니까 눈이 땀에 들어가니까 이렇게 눈 아픈 적이 없잖아. 아니 맨날 아프지. 그럼 이제 핸드폰 들고 떼야 되니까 이거 이제 또 그런 거 하고 싶지. 여행 오면은 현지 쇼핑몰 인터넷 쇼핑몰 이용해가지고 배송 오는 거 얼마나 기분 째져요. 제가 늘 말하는 이 도시에 이 공간의 구성원이 된 느낌. 그래서 인터넷 쇼핑도 할 거다. 매일 런닝과 푸쉬업과 폼롤러 할 거고 그리고 이 효소를 먹으면서 열심히 자기관리도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하숙집 이모님 선물 원소주 이거 리니지 에디션 박스고 하나님의 사랑 책이 있던데. 아, 이 정도 재미없죠? 뭘 꾸미겠다는 거야? 무슨 로브하우스야? 뭐 로브하우스 할 게 있어? 이제 화장대 꾸리고 작업 공간 꾸리고 그런 거 처음에 진짜 옷 촥 다 걸고 현지인으로서의 모먼트를 우리가 만끽해야 된다고. 네. 도로도로따 도로로라라. 일단 숙소 오면 제일 먼저 하는 거 작업실을 꾸려야 됩니다. 여기 작업실하고 여기 화장대 하면 되겠다. 그리고 이 영어 공부도 할 거니까. 오. 재미없겠다. 그냥 완성된 거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됐어? 오, 야 미국의 오후야. 아니, 수상해. 잠깐 눈 좀 붙인다는 것을 저 한 4시간을 자가지고 지금 밤이 되었어. 저녁 먹을 때가. 근데 이제 해지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나왔습니다. 음식 달래. 나 리뉴. 리뉴? 맞아. 오 싸다. 망고 이거 하나 사야지.
맛이 없나? 쌈은 맛없던데. 세븐일레븐 PB야. 치토스. 어이야. 와, 네스키 맛있겠다. 미국이잖니. 철수 너무 무서워. 아, 왜 위험하냐는지 알겠다. Thank you so much. Thank you so much. Thank you. I'm sorry. I'm 빨리 문 열어야 되는데 큰일 났네. 어. Yeah, I'm sorry. Can you open the door? Oh my goodness. 어떻게? No. This lady called. 아, 예. Thank you. 저희 하숙집에서는 매일 아침과 저녁을 줘요. 와, 약 잡곡밥이야. 오, 야, 그냥 한국인데? 어머, 닭볶음탕이야. 와. 오, 와우. 깻잎이다. 어, 깻잎. I like it, 깻잎. 어, 이건 알지. 학교 다닐 때 진짜 싫어했는데. 어, 나이가 먹으면서. 아. 좋아지기 시작하는지. 고사리. 맛있겠다. 진짜 한식이 생각 안 날 것 같은데? 엄청 맛있어. 우와. 아, 어떡하지? 이렇게 시차 적응이 안 되는 것 같은데? 6시 반이거든? 근데 우리는 거의 지금 아침 시작하는 느낌인데. 이제 막 내일 막 아침 한 6시, 7시 일어나야지. 미국 하면 또 치토스 아니지? 뭐야, 생각보다 질수없게 생겼지? 우와, 되게 일반 치토스 모양이다. 오마이갓. 그 콘치즈. 아, 내가 진짜 싫어하는 거. 초코하고 치즈 다 빼고 과자에 매운 시즈닝 짭짤스만 입힌 맛이야. 미국 하면 또 네스키 아니야? 미국 하면 뭐야? 약간 일본은 아기자기하면서 오는 귀여움이 있는데 미국은 투박하면서 오는 귀여움. 아, 맞아. 어우, 진하네. 프로틴 우유 맛이야. 망고 주스. 주스가 진짜 최악이라던데, 다이어트에. 맛있다는데. 진해? 아, 시험 칼로리 아니겠지? 비타민C. 나도. 뭐야, 뭔 일 있었어? 왜 이래? 야, 얘 이거 이렇게 하느니. 맞아, 이거 다이어트. 아니, 얘는 맞는데. 알았어, 냅둬. 아우, 이름은 좀. 치와! 아우.